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인계사 시험 대비 가짜 지문 찾기 191번입니다. 해업 공인인계사는 등록 신청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 가입해야 된다 했는데, 등록 신청하기 전에 이게 X죠? 등록은 해야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증가입을 할수 없습니다. 등록 후 업무개시 전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보면 동그라미 1, 2, 3번 비교해야 되겠죠? 처음 등록할 때는 등록 후 업무개시 전이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92번입니다. 공탁금은 폐업 사망을 한 때에는 1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는 게 아니라 3년입니다. 3년.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터 46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11번, 12번에 있습니다.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없다 했는데 책임 있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세 가지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세 가지를 원인으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되죠. 정신적 손해 위자료의 경우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93번도 X고요. 194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장금액을 한도로 한다. X죠?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개인의 경우 지금 2억 이상 가입을 하는데요. 2억을 가입해놓고 5억을 손해 입혔다면 가입한 보증보험 회사나 협회 공제조합이 2억 배상해주고요. 나머지 3억은 개인 돈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보증보험 보장금액을 한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의 보장금액을 한도로 하겠죠. 2억 가입했으면 보험회사에서는 2억을 배상해주고 5억 손해 입혔다면 나머지 3억은 개업공인중개사 개인 돈으로 배상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195번입니다. 중개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 중개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했는데, 무상 중개라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있습니다. 즉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아도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따라서 비록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즉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5번 X고요. 196번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신고하더라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28번에 보면 포상금 지급 대상 무부양, 광시, 공시 이렇게 한게 있죠? 무등록 중개업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양도 대여한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한 경우,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세 가지, 시, 공시죠?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7번입니다. 포상금은 해당 신고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했는데,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포상금은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 제기란 재판에 넘긴다는 뜻이죠. 재판에 넘기면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도 포상금 받습니다.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받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받고 못 받고는 판사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검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다음은 198번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은 1인당 50만 원이다 했는데, 1인당이 아니라 2인 이상이 오면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원칙적으로 2명이 오면 25만 원씩, 10명이 오면 5만 원씩 줍니다. 즉 최고 한도액이 50만 원입니다. 한 명이 오면 50만 원다 주고요. 2명이 오면 각각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합해서 50만 원이기 때문에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요. 다만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를 해왔다면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50만 원인데 한 명이 10만 원 받고 한 명이 40만 원 받겠다고 하면 그대로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198번도 X고요. 다음은 199번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두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포상금을 균등하게 지급한다. 예, 두 건, 여러 건수가 접수된 경우에는 균등 배분이 아니라 최초로 신고한 자만 지급합니다. 한달 전에 신고하고 한달 후에 신고하고 여러 건이 접수됐으면 먼저 한 사람 포상금 받아갔으면 뒤에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균등하게 배분하고요. 두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포상금 시험에 두 문제 출제, 33회 때는 두 문제 출제됐고, 34회 때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35회 때두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포상금이 일종의 파파라치 제도죠? 몰래 신고하고 포상금 받는 거니까 국민 정서 함양에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200번입니다.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하는 게 아니라 1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합니다. 이런 숫자 1개월, 2개월 요건 암기할 수밖에 없죠. 우리 그래서 숫자 1개월이 암기 프린트 45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45번에 보면 1개월이라는 숫자 15개 정리해 놨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고요. 암기 프린트 38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상금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 지급한다는 것도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